성령이 함께하는 한신교회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규상 장로님의 은혜스러운 기도, 감동적인 찬양을 해준 호산나의 찬양, 하늘의 상자 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또 12분의 장로님, 또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저를 단에 세우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종을 숨기시고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문 활짝 열고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불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원치 않게 몸에 병을 얻은 사람들이겠다. 그래서 지금 고대 부속병원 전신인 우석대학병원에서 원목으로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의 삶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쁜 눈빛을 보면서 지나던 어느 날 아주 늦은 시간에 퇴근길에 응급실에 들렸는데 당직 의사가 그냥 반가우면서 목사님 다루셨습니다.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돼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젊은이를 경찰이 지금 데려왔는데 오늘 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피가 필요한데 목사님 피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다 하면 반드시 보호자가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를 팔고 고학생들이 피를 팔고 피를 팔아서 먹고 사는 우리 그런 현실이었어요. 저도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있으면 가서 사올 텐데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명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선한 사마리아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수십 분 들은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 길 가다가 불행하게 못된 놈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죠. 내놓으라 하는 종교지도자 제사장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일컫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잘 못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 걸음을 멈추고 좀 망설였겠죠.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막 지금과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금장으로 움켜치라고 자기 자동차에 싣고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실에 데려다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니 급소를 맞으면 금방 죽을 수 있는데 아니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뭐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피 흘렸을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의사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헌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자 저도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한 보름 후에 이 22살 먹은 젊은이가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끌어안고 항상 울었습니다. 아, 내 피가 이 형제한테 갔네. 아 형제가 됐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온 몸의 피를 다 주셨는데 나도 이웃을 위해서 피를 줬네. 아,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으네.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감격을 이 감동을 어떻게 온 국민과 공유할 수 없을까요? 생각상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가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이 운동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이러니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이제 헌혈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피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했죠.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를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겠지. 야, 이 운동 참 재밌겠다. 아, 시작을 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하면서 누굴 만나요? 가까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사귀었던 이 친구들을 만나서 야 오래간만이야, 얼마만이야, 피 한 병을 뽑자. 막 드락스라를 만나는 것 같아. 아니 만나는 것도 좋은 일 가지고 만나지도 안 만나줘. 요즘엔 젊은 목사들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받아봐야 신장 하나 내놔. 아 그럴 거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딸을 주셨어요. 그 딸 여기 와 있죠 지금.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막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야 너만은 아빠를 이해해 주겠지, 너도 피 한 병 뽑으려면 16년이 있어야 되네, 한 병을 뽑을 수 없을까. 이름을 제가 뽑기라고 지었습니다. 한 병을 뽑자. 1년 후에 아들을 주셨는데 제가 박헌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교회 가서 매달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가서 헌혈하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몸무게 7%가 피잖아요. 60kg인 사람은 6, 7, 42, 4,200cc의 피가 있어요. 한번 헌혈하는 건 350을 뽑으니까 몸 가진 거에 12분의 1 주는 거예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찾아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서 온 몸에 피를 다 주셨다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요? 헌혈 못한다 그러면 무슨 염치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고백을 해요? 아 오늘 교회나 처음 나와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지 몰라. 그러면 몰라도. 응? 아니 헌혈 안 하고 어떻게 내가 교인이라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헌혈 안 하고 성가대원이 될 수 있어? 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니까요 많은 교우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어요. 지난 한 해는 330만 명이 헌혈했습니다. 요즘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헌혈을 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 만 65세가 안 됐다면 한 번쯤은 헌혈을 해봐야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도 장기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헌혈은 보편화됐어요. 이제 골수를 기증하자 그럽니다.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두 개 중에 하나 신장을 기증하자 그럽니다. 또 간을 기증하자. 간은 하나인데 반을 띄워주는 거예요. 뭐 하나가 한두 달 지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을 이식받았는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또 췌장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분 신장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하고 그리고 췌장도 기증하겠다고 등록해놓고 난 아직도 줄 것이 있어서 감사해 그러는 겁니다. 저는 헌혈운동이 정착이 되면서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 아들 딸들이 권유를 해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LA 가자마자 제가 잘 아는 지인 한 분이 뇌사로 인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운동을 고개 가서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예, 보증을 싸가지고 여러분 곁에 왔는데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헌혈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헌혈운동이 정착되도록 도와주셨고 새로운 운동을 하도록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뜨겁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요 신장을 주고 파는 게 아주 성행을 했어요. 되게 3천만 원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돈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팔고 팔고 사는 게 아주 성행을 했어요. 매혈이 성행하는 것처럼 이런 운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늘 여러분이 기억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늘 제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까.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장기를 사고 파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설 수가 없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러면 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신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이웃에게 신장을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떼어내는 건 의사가 한 거죠. 저는 준다고 마음만 먹고.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이식을 받겠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정해서 어떻게 이식을 받게 해요? 그럼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가족 중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다 주려고 그랬는데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식을 해주는, 또 기증한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검사하면 실제로 세 사람이 기증하겠다고 오면 한 사람이 검사에 합격을 합니다. 완벽하게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도록 이제까지 968명을 도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가족 중에 남편이 신장이 망가지면 띄워주겠다고 하는 아내는 많은데 아내가 아프면 띄워준다고는 남편이 적더라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오세요. 그러면 다른 가정하고 바꿔주세요. 이런 일도 합니다. 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한 두 달 지나는 사이에 두 개가 합해서 100의 기능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가 80이나 90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신장을 하나 가지고만 사는 사람은 한 2만 명쯤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 장로의 현직 목사들이 12사람이나 남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장기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저 박 목사 우리 교회에서 나보고 신장 기증하라고 그러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프면 주자. 아, 가족이 아프면 줘야죠. 그러니까 남이 남에게 주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가족까지 주는 경우가 지난 한해 960가정이 있었습니다. 남이 남한테도 주는데 우리가 망설였지.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띄워준다고 약속하고 살자. 괜찮죠? 그럼 건강관리를 잘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관리를 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장이 망가지면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듯이 기계로 피를 뽑아냅니다. 기계로 피를 깨끗게 해서 몸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걸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일생 동안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오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자꾸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가족끼리 준다 그러면 한 80%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만은 우리 가족이 아프면 준다고 마음 먹고 살자.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막 끄덕끄덕 그러시네. 좀 그러고 살자. 우리나라에서는 75세 된 아버지가 40세 된 아들한테 준 일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엄마한테 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양산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버지한테 신장을 기증했어요. 아버지가 투석을 하면서 야 이놈아, 오케이 네 걸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아버지 일 못하잖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 먹고 살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신장을 주어도 받아도 다 건강하게 산대. 아니 이미 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안 받으려면 나하고 같이 죽을래요. 아, 이렇게 아버지를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이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요 현대판 효녀 심청이 나타났다고 수술비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장을 이식을 받으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이식을 받지 못해서 당뇨로 인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관리를 잘못하면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주에 라파엘 집이라고 하는 치료하는 집 시설을 만들어서 제주에 오세요. 오시기만 하면 치료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그리고 교회 다녀 안 다녀 왜 안 다녀 전도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50명이 왔다가 늘 가고 그럽니다. 또 추석 안 하는 날도 있잖아요. 이틀에 한 번이니까 늘 제주도를 관광을 하게 하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다 그냥 한 달 동안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에 왔다 갔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늘. 그래서 그 어떻게 운영을 해요? 많은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장기기증 등록도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만 원씩은 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1년에 한 2억 5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 제주에 오실 때는 한번 들려주시면 좋고, 그 시설을 위해서 멀리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웃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아픈 형제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양산에 있는 군 부대에서 양희찬 상병이라고 하는 군인이 겨울철에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뇌진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사가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김해공항에서 서울까지 수송기로 옮겨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뇌사가 분명하다. 그래서 일곱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홀로 사는 어머니였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참 좋은 일을 했다, 위로해드리자. 그 당시에 모금을 했는데 2억 5천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이 그 사는 부산까지 가서 그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안 받았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일곱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아들 죽은 대가로 받는 것을 못 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불러서 위로도 해주고 그가 근무했던 부대에 기념비도 세워줬습니다. 철저한 기독교인. 그래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장기운동을 91년에 시작을 했지만 법이 만들어지기는 2000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기를 매매하는 일이 전혀 없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기쁨과 우리의 희망이 되었듯이, 참 뇌사라고 하는, 사고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죽음을 여러 사람을 살리고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뇌사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7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뇌출혈, 뇌진탕,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100% 못 쓰게 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식물인간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검죠. 우리 검은 눈동자 앞에 투명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눈동자가 파란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투명한 혈관이 없는, 그걸 각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각막은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을 하는 일이라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후천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각막만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신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들이 22만 2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10%는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럼 10% 2만 명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 국가기관에 나 각막 좀 빨리 이식 받게 해주세요 등록한 사람이 어제 현재로 한 2,500명이 있습니다. 난 시력이 괜찮은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생후 6개월 이후 85세 미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우리 각막 기증하세요. 그러면 죽는 것도 서러운데 눈을 뽑아가? 아,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사망했는지 알아요? 2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각막이 몇 개예요? 54만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화장터에 다 갔어요. 땅속에 묻었어요. 그리고 안 줘.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주신 분들은 51명밖에 없었습니다. 27만 명 중에. 우리 현실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각막 하나에 미국에서 3,000불씩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비올리 마닐라에 갔는데요. 한국에서 마닐라에서도 200개씩 수입을 해가간대요. 여유 있는 사람은 수입해서 쓰는 거죠. 또 의사들은 뭐 각막 기증하다 캠페인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우리 좀 잘 살잖아요. 수입해서 쓰세요. 쉽죠. 한신교회에서 여러 교우들과 또 이은지 목사님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라로 풀려갈 때 내가 죽으면 각막 좀 뛰어가세요.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힘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생명을 살리니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해요. 말로는 뭐 다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요한일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찌 그 안에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고 늘 그럽니다. 미국은요 전 국민의 54%가 기증한다고 등록을 했어요. 영국은 보니까 36%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 몇이라고 그래요? 뭐 800만이라고 하고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만 다 해도 한 20% 될 거잖아요. 이제까지 140만 명 등록받았습니다. 2.5%예요. 그 중에 80%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오늘 이 교회 주보를 보면서요 아주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가 이렇게 장기 기증에 대해서 세밀하게 두 페이지를 쓸 수 있어요? 저를 뭐 굉장히 소개해 주시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 써주셨어요. 우리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각막도 기증했죠. 제가 장기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이중표 목사님 한 사람의 인건비도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다 참여함으로 해서 아, 그 교회는 뜨겁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나서 여기 오는 사람마다 한신교회 오는 사람마다 천국에 왔다고 하는 그런 기분을 살짝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새로 나오신 분들 소개를 했는데 새로 나온 기념으로 각막 기증을 또 교회 오면 성가대원들은 다 해주더라고요. 다 교회 니들이라요. 성가대원 되려면 각막 기증은 다 해야 돼. 막 그럴 수 있으면 실제로 이제까지 운동해오면서요 어제 그제 굉장히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지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해요. 여러분이 다 한다고만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 그 교회 가려면 각막 기증도 해야 된대. 가보니까 다 했어. 그런 영향력을 이게 어딥니까? 한국에 있는 분당 중심인데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65세가 안 됐다 그러면 헌혈도 한번 해보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각막 기증하는 것쯤은 다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신교회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온통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